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체온을 크게 높여야 한다. 또 간장 탄 물을 마셔야 한다. 요즘 온라인에서 코로나19 민간 요법이라고 퍼지는 내용들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체온을 40도까지 올려야 한다. 이때 뜨거운 국물이나 숭늉에 간장이나 소금을 타 탈수를 방지해야 한다. 한 한의사가 인터넷에 올린 코로나 자가치료법으로 며칠 새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 이 치료법에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한의학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봐지고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보다는 검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의견만을 필요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체열을 높이는 과정에서 장기 손상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민간요법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마늘을 차로 끓여 마셔라. 생강물을 끓여 마시면 낫더라. 심지어는 통증 완화 기능 연고를 손끝이나 코밑에 바르라는 황당한 지침도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효된 치료법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에이즈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일부를 감염 환자에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